네,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미래에셋대우의 이승우 수석연구위원이신데요. 저희 3프로TV 시청자님들과는 처음 인사하시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궁금한 걸 딱 하나만 요약하면 네. 이제 10월, 11월, 12월 연말인데 연말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가 변수입니까? 그 질문 드리려고 해요. 예, 뭐 예. 4분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이면 이제 한 해 마감해야 될 시점이고 동시에 이제 내년도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예. 중요한 시즌이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까지 예정돼 있어서 되게 좀 민감한 시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올해 시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조금 공세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조금 너무 민감한 시장이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미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지키거나 수성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줬으면 좋겠고 예. 새로 시장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주가 좀 시점이고.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네.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큰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요인들, 즉 단기라고 하는 건 이번 뭐 한 분기 정도, 연말 연초 정도까지의 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 요인들을 경계할 필요는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결과와 또 뭐 연말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짧게 보시는 분들이야 오늘 내일 시황을 사실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이제 운의 영역인 것 같고 다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거 네. 이게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고점이 될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잠깐 연말까지의 흔들림 이후에 다시 갈 거냐 네. 이게 궁금할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과 조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등장 코로나 이제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요인들이 한 네 가지 요인 정도가 있죠. 화면을 네. 한번 좀 네. 보시면서 지난 시장을 한번 쭉 네. 한번 리뷰해 볼까요, 그럼? 네. 앞서서도 이제 시장을 장단기 요인으로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요인들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금리가 낮고 유동성 풍부하고 부양 의지 여전하고 경기 회복 기대 여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테크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는 리더십도 여전하죠. 그래서 뭐 저금리는 그 연준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할 것 같고 예. 2023년까지 금리를 묶어두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한 상태죠. 거기에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오냐 마느냐 가지고 며칠 사이에 지금 노이즈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예. 선거 때문에 묶여 팬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고 부양 의지 자체가 철회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양 추가 부양책이 이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증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네. 저금리 앞으로 계속될 거다. 네. 뭐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은 계속 네. 해줄 거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심 아직은 의심하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네. 의심하지 않는데요. 뭐 경기 회복도 얼마나 빠르냐 늦냐의 문제지. 네. 뭐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전제로 가져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하나 찍어주신 테크 리더십 네. 즉 그동안 많이 올랐던 팡 기업들이 앞으로도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을 거냐 네. 아니면 실적만 좋고 주가는 안 좋을 거냐 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조금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예. 그냥 뭐 바로 시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테크 업종들이 좋았던 거는 코로나 등장을 하면서 언택트 때문에 좋았던 거냐 뭐 예. 그 영향이 있긴 했죠.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캘린더 이어로 총 매출액 증가율이 -2.7%거든요. S&P 500 기업의 매출액이 예. 한 3% 가까이 줄어든 건데 올해는 예. 팡 종목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15%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조금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코로나가 가져온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코로나 언택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빠르게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디지털라이제이션 문화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이전의 아날로그 문화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불가역성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 쇼핑 시작하던 혹은 많이 하던 그 습관이 네. 걸어서는 아니죠. 이제 미국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네. 슈퍼마켓 바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습관 안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경우가 5년 전에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는 그 비율이 한 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네. 그래도 꽤 많았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꽤 많았죠. 그게 뭐 한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했던 건데 예. 최근에 유럽 국가는 좀 다릅니다만 유럽 기준으로 해서 재택근무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한 60% 정도 수준이 돼요. 아 요즘 60%나 네. 재택근무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60%나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코로나 종식되면 재택근무도 끝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좀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해보니 어떻습니까라고 직장인들한테 질문해보니까 네. 아, 재택근무 좋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네. 아, 재택근무 좀 불편하고 그냥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좋아요라고 한 사람이 1대1의 비율입니다. 거의. 아 반반이에요. 네. 그래서 즉 지금의 재택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명확히 갈리는 걸로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알고. 직장인들이 그렇게 1대1의 호불호를 명확히 보인다라고 하는 중요한 건 사장님 마음이죠. 사측이 입장이 네, 중요하죠. 네, 네. 사측의 입장이 중요한데 화면에서 한번 좀 보실까요? 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여기 회사의 재택근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재택근무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사측의 입장이 65%에 달해요. 65? 네. 아 사장님들 설문조사하면 세 명 네. 중에 두 명은 앞으로도 재택근무 좋은 것 같은데 더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들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거죠. 그러면 근무 성과나 능률이 좋았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사무실 임대료 네. 등등. 그리고 뭐 약간 성격은 다른 설문조사 서베이 결과였었는데 예.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당신네 회사는 사무 공간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줄일 계획이십니까?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 공간을 더 늘리겠다라는 기업은 거의 제로의 수렴을 하고요. 네, 네. 더 줄일 겁니다라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를 더 늘리겠다는 사측의 입장이나 예. 사무공간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 일맥상통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약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불가역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앞서서 그 테크 업종들의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그 선거에서 뭐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어쨌든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은 지속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을 할 때 그 천병 역할, 핵심 주력군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 테크 업종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죠. 그쪽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중국과 싸움을 네. 하는 데 있어서 테크 기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왜 그럴까요? 데이터 전쟁 그다음에 AI 뭐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가 제일 화력이 집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지금은 혹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는 독과점 규제, 빅테크 규제 등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걱정이죠. 그럴 가능성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을 과감하게 규제해서 혹은 크게 규제한다라고 해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생산성 증가율이라고 해서 10년 단위의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을 시기가 네. 대외적인 압력에 대항해서 국가적인 역량이 총 집중될 때였었어요.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예. 해서 국가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뭐 그런 지표로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제 성장률하고 네. 비슷한 개념입니까? 그랬을 때 예. 그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1910년대, 1930년대, 예. 40년대, 그리고 50년대, 60년대였거든요. 즉 191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당시 네. 네. 1930년대는 대공황 그리고 뉴딜 정책이 시행이 돼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됐던 당시 그리고 세 번째는 1940년 즉 2차 대전 네. 그리고 50년대 60년대는 2차 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소련과의
냉전을 거치던 시기. 하여간 뭔가 국가의 자원이 정부 주도로 총동원 되어야 되는 시기네요, 다. 네. 그러면 중국하고의 그 전략 경쟁은 다르냐라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빅테크 규제 가능성,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PER 30배, 50배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쩌고 하는 등등의 논리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결국에는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지 되고. 뭐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독과점 규제의 우려 가능성 크다라고 네. 하지만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도 규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뭐 독과점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상 테크 버블의 후유증 때문에 빠졌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그 자유방임 경제였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독과점 규제 건수로만 따져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어요. 그거는 정권의 성향에 관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독과점이 부활하겠느냐, 광역하게 부활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조금 지극히 낮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테크 전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자기 국민들을 위한 IT 서비스 제공 경쟁? 그거는 아니죠. 거고. 이거 지금은 기술 전쟁 자체가 예. 국가의 경쟁력이고 국부가 되는 거니까. 예. 뭐 데이터가 산업이다라고 하고 클라우드, AI, 전기차 등등에서 플랫폼 경쟁에서 다 하고 그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가의 효율성, 그 사회의 네. 효율성으로 연결되는 팩터일 텐데. 그게 이제 기술이 지금은 결국에는 승패를 가늠하는 거가 있어요.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데이터와 IT 네. 기술의 접목 그에 따른 인프라 확대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니까.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뭐 규제하기 어렵다. 지금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인터넷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인터넷 실제로 인터넷 차단하겠다라는 식의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 쪽에 인터넷을 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예. 이제 상황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응이 되는 거냐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네. 미국 쪽에도 예. 실제 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터넷 쇼핑을 못할 수도 있고 틱톡이라는 네. 어플도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용을 할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요? 아까 그 전제가 그러니까 뭐였죠?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런 식으로 중국 그러니까 쪽으로 인터넷 못 가게 하기야 그렇죠. 뭐 그 인터넷 망도 미국이 사실상 관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웹이라 인터넷이라는 게 월드와이드 웹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픈된 소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게 월드와이드 웹인데 더 이상 이제 월드와이드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환경이 인터넷 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로컬 인터넷 비슷하게 바뀌는 게 요즘에 새로 등장한 스플린터넷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인터넷에서 보면 중국 쪽 계통의 인터넷 따로 미국 서방 계통의 인터넷 따로 이렇게 접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인터넷을 끊으면 중국은 중국 나름의 인터넷망을 스스로 금방 갖출 수 있습니까? 기왕 뭐 깔아놓은 망은 있으니 걔네들도 이제 AI나 클라우드 쪽에 역량을 갖췄으니까 백본만 뭐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조금 무궁무실하죠. 이해대실도 많이 따져야 되고 네. 그러면 미국이 인터넷을 중국 쪽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아이폰 수입 근절하겠다라는 쪽으로 카운터펀치들이 있고 하니까요. 예. 시나리오는 무궁무실하고 어떻게 발전될 수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정권 문제 등등이 맞물리게 되면 뭐 거의 공상과학급의 소설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다시 되는지도 따져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4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는 행보를 계속 보여왔었죠. 예. 저 말도 안 돼. 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일전이 계속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 중심에 테크 기업들이 테크 있기 기업이 있을 테니 어쨌든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하거나 테크 기업의 힘을 빼는 일들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인 것이고요. 테크 기업의 지금 주가에 걸림돌이 되는 게 크게 두 개라면 하나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긴장감 네.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본격적으로 반독점 네.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걱정인데 네. 후자 쪽은 뭐 그런 논리로면 네. 꽤 해소가 되겠네요. 반독점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 아까도 미국은 40년 넘게 지금 사실상 자유방임 경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인터넷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승자 독식이잖아요. 승자 독식인데 따져보면 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나 플랫폼 비즈니스만 그러냐? 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마요네즈라든가 예. 세탁기 이런 것도 과점 시장이에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국방 산업인데 예. 국방 산업이 초기에는 그냥 수백 개 가까운 기업들이 난립했었던 게 지금은 다 합종 연행을 거쳐서 M&A 등을 거쳐서 5, 6개 업체로 줄어든 거고 네. 그렇게 기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효율이 향상되고 기업 이익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게 미국의 지금 국방 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꼭 빅테크만 꼭 독과점이냐? 예. 물론 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규제는 하겠는데. 완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힘을 빼는 조치들이 있겠느냐 했을 때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거는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빅테크 기업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래 독과점 걱정은 그런 상황으로 벗어난다고 치더라도 네. 실적 좋아지는 것도 인정인데 좋아진 것보다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네. 하는 걱정? 네. 네. 그 S&P 500 기준으로 1년 그 선행 PR이라고 하잖아요. 12월 예. forward PR이 S&P 500이 지금 25.4배고요. 25.4배면 2000년, 1999년, 2000년 그 당시 수준으로 비싸다. 따라서 네.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때 고 이렇게 선 차트를 차트 한번 보시는데요. 차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차트 예. 한번 여기 요 차트를 보시면 준비해 오신 그림이 있는데 네. 제가 질문을 순서대로 못 드리는 바람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S&P 네. 500의 12개월 포워드 PR 25.4배인 것이고요. 그러면 근데 절대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지표 하나로만 놓고 보면 비싸게 보일 수도 있죠. 저 주황색 선이 뭡니까? S&P 500의 예. 12개월 PER 12개월 forward PR인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이후에 실적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현재 주가와의 네. 밸류에이션이 네. 그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 PER이 높아지고 있다. 밸류에이션 그렇죠.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99년, 2000년 수준까지 비싸졌으니 주가가 비싸다라고 보는 건데 네. 아래쪽에 보시는 흰색 선은 미국의 연방기준금리거든요. 금리 네, 연방 기준 금리 예. 정책 금리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연준 기준 금리는 0.25%고 근데 99년 2000년도에 기준 금리는 6%였거든요. 즉 금리가 달라졌는데 네. PER을 똑같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환경 자체가 달라졌는데 예.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면 금리 5% 환경에서는 그 연봉 1억 원이 현금흐름으로 따지면 20억 자산에서 20억 나오는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인데 현금흐름인데 또 동일한 연봉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0.5%의 금리에서는 200억 자산가인 거 그렇죠. 동일한 거죠. 그래야 은행 이자로 1년에 1억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연방 기준 금리가 0.25% 즉 20년 전에 비해서 금리가 20분의 1 내지는 2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동일한 PER 25배가 맞느냐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흔히 금리에 대해서는 가격이 볼록성을 지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컨벡시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컨벡시티요? 예. 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그 볼록한 지점을 더 지나게 되면 그 금리가 동일한 금리가 내리더라도 채권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뛴다라는 것인 거고 지금은 사실상 제로금리 양적완화 시대고 그 볼록성을 이미 지난 구간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동일한 금리가 내리더라도 채권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뛰듯이 마찬가지로 기업 이익이나 아니면 멀티플 같은 경우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특히 이제 기업 이익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업체나 광산 업체, 자동차 산업처럼
중후 장비가 많이 필요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기업 마진이 금리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네. 기업 마진이 좀 적게 개선되죠. 가격 마진의 개선 정도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플랫폼 기업이다. 인터넷 네.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예, 예. 금리가 내리게 되면 기업은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마진이 더 개선되는 폭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요.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플랫폼 기업은 즉 고객이 10배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10배 늘어나지는 않는 네. 플랫폼 기업은 금리가 낮으면 왜 좋다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 기업들은 빚도 실제로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예. 지금 미국의 그 많은 업종들 가운데서 캐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은 또 테크 업종들이거든요. 돈 잘 버니까 네. 투자도 잘 많이 받았고 캐쉬들도 많이 들고 있고 예. 그래서 요즘처럼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이자 마진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 측면들은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네.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기업들의 마진이 더 많이 개선되는구나라고 교과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금리가 있을 때 테크 기업들이나 이른바 네. 스토리 드리븐 기업들이 저금리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좋다. 네. 당장 돈 적게 벌고 그러나 미래에 많이 버는 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별로 디스카운트가 아닌데 네. 금리가 높은 상황은 이 친구야 당장 돈 벌어와야지 지금 금리가 몇 퍼센트인데 뒤늦게 벌겠다고 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같은 비슷한 네. 맥락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 논쟁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같은 논지에서 예.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 한 가지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작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있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실례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상태에서 서브프라임이 촉매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네. 99년 2000년도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하락을 촉발했었던 거고 지금은 계기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대선이 될 것인지 코로나 세컨 웨이브가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될 것인지 등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은 아직까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앞서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개월 포워드 25배 수준이면 과거 고 잣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5배 수준에서 이렇게 크게 물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물릴 수 있는 국면은 30배 이상의 국면들이었었고 지금은 뭐 단적으로 앞서서 금리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식이 만약에 25배여서 비싸다라고 하면 채권은 더 버블이죠.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메리트라고 따지는 게 어닝스 일드 갭이거든요. 근데 어닝스 일드 갭이라는 지표는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메리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채권 대비해서 주식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레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 수준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테크 기업 너무 거품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거품이라면 PER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PER이 한 25배, 30배 사이 수준으로서 옛날 닷컴 거품 때 PER과 비슷하긴 하다. 네. 그러나 그때는 6% 금리였고 지금은 네. 제로 금리니까 네. 금리 상황이 다른데 같은 퍼 정도 됐다고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대개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이 거품이 꺼지는데 그렇게 계기가 될 만한 남은 덜컹거린 이벤트가 별로 눈에 안 보인다. 그 설명해 주셨어요. 네. 배운 김에 채권은 더 거품이다. 채권은 더 거품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예. 0.8 수준이고 근데 미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도 포함했을 때 선진국의 많은 채권들이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네. 금리 더 내려갈 여지가 없다. 채권값 올라갈 그렇죠. 여지가 없다는 말씀. 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이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의 초입 국면 정도. 즉 인플레가 난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뜻인 예, 거니까 예. 채권이 조금 더 채권이 과연 안전할 수 있는 자산이냐에 대해서는 예.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품어야 되고요. 주식이 버블이다라고 하면 채권은 더 버블이고 만약에 지금 S&P 500 가운데서 S&P의 500개 기업들 가운데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보다 배당을 더 주는 기업이 무려 80%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사서 네. 그 이자 받느니 네.
주식 사서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배당 받는 게 훨씬 나은 장사다. 그렇죠. 두 개만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500개 기업들 가운데서 시중 금리보다 배당을 더 주는 기업이 무려 400개나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 도대체 이제 은행 이자 낮아서 못 하겠다. 은행 쪽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사실은 금리가 바닥이면 네. 채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간 게 확실치 않으면 채권은 사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채권은 이자 말고는 이제 기대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금리가 올라갈 걱정하면 채권은 원금이 줄어드는 건데 네, 채권하고 가격차하고 그러니까 네. 채권이 별로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채권으로 가던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 그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 많이 오를 텐데 그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으로 계속 가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얼른 옮겨와야 될 것 같은데. 돈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조금 비유해서 얘기를 드리면 증권맨입니다만 증권맨이 예. 모든 자산을 다 주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저도 증권맨임에도 불구하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 놓여 있는 성격의 자금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성격이 다른 자금들이 그쪽에 만기까지 가서 이자만 먹을랜다 네. 하는 자금도 있다 이거죠. 네,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른 자금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게 궁금하던 질문이 있었는데 답이 좋아서 또 궁금하던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네.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지면 이제는 컨택트도 돈을 좀 벌기 시작할 거고 언제까지 영화관 안 가고 언제까지 여행 안 가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거기가 더 빨리 회복하지 않겠나? 그동안 언택트가 돈을 빨리 벌기 때문에 세상 자금이 다 언택트로 몰렸던 것처럼 컨택트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언택트 주식, 빅 주식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게 올해 그 유동성들이 많이 팽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예. 찍어내고 양적 완화하고 금리 낮추고. 그런데 글로벌 4대 중앙은행들이 돈 찍어낸 금액이 팡 주식들 올해 시가총액 증가한 거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중국, 미국, 유럽,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인가 그렇고요. 네네, 4대. 그렇게 예. 그쪽에서 찍어낸 양적 완화 금액이 팡 주식들의 시가총액 증가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찍어낸 금액이 그쪽으로 정확히 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팽창한 유동성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은 맞고 예. 앞으로도 유동성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위축될 가능성은 향후 3년 내에는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네. 저는 앞서서도 이제 코로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에도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택트 환경이 기본적으로 안 변할 것이다. 알겠어요. 그런 가정이라면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게 맞겠죠.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전망 많았었잖아요. 코로나 백신 내지는 치료제 개발되면 그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서 시장 끝난다. 시장 이제 하락 끝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식의 논거로 작용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백신의 3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한 10여 개사 정도 네. 되고 3상 단계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비율은 대체로 한 60%거든요. 그러면 10개 기업 중에서는 누가 먼저일 뿐 백신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효용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효용률이라는 게 지금 백신의 효용률이 지금 잘 돼야 50% 내지는 60%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효용률이 50% 내지는 60%라는 거는 10사람이 주사를 맞게 됐을 때는 한 5명 정도만 면역력을 갖추고 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예.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효용률이 낮으면 주사를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적어지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50-60%의 효용률에 그러면 사람들이 주사를 적게 맞겠다. 10사람 가운데 한 난 3명만 정도만 주사를 맞겠다라고 하면 네. 자연 면역률이 45%는 돼야 돼요. 예. 코로나로부터.
자연적으로 면역을 갖추는 게. 근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자연 면역률에 대한 논문은 수치가 다 달라요. 자연 면역률은 1%밖에 안 된다라고 추정하는 논문이 있고 유럽의 도시들은 5% 네. 수준에 달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뉴욕의 그 연초에 제일 코로나가 확산됐던 곳 가운데 하나가 뉴욕인데 뉴욕 가운데서 약간 저소득 계층인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혈액 투석할 때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면역률이 한 10%까지 올라왔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요. 예. 1%냐 5%냐 10%냐 이렇게 수치 논쟁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 숫자 어느 숫자도 지금 자연 면역률 45%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효용률을 갖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네. 우리는 내년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불가역성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언택 환경이 주력으로 시장의 주력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방금 면역과 관련한 게 백신이 효과가 당장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은 뭐 한 50% 내지는 60%로만 돼도 잘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학계 분위기인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럼 10명이 맞으면 6명한테는 효과가 있고, 그 나머지 4명은 효과를 네. 면역력을 못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비율은 너무 커서 백신으로만 이 질병을 잠잠하게 만드는 기는 어려운 숫자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맞고 주사를 적게 맞고 백신 접종률이 백신 효용률이 한 80% 수준에 달한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서로 주사를 맞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연 면역률이 낮아도 코로나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는데 향후에 백신이 나오느냐 마느냐 유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효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뭐 조금 재미난 연구 자료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과학에 대한 신뢰도나 의학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 수준하고 정비례하는 걸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과학도 신뢰하고 의학도 신뢰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조금 특이하게도 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반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그게 이제 사망 여부하고는 정확히 연결되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사망자가 등장으로 하니까 주사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죠. 백신 맞았다가 더 부작용 네.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에 대한 신뢰도, 의학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하고 비례하는 게 당연히 상식처럼 느껴지지만 예. 오히려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요. 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인가 네. 보죠. 그래서 예.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내년 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5, 60%의 면역 효용률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을 많이 병원으로 주사를 맞으라고 안 맞을 거다. 안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래도 그게 최선인데 안 맞을까요? 안 맞을 수 있죠. 효용률이 낮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다닐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여전히 언택트, 앞서서 재택근무가 사측에서 재택근무를 더 늘리려고 알겠습니다. 하는 비중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택트가 여전히 시장의 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 네. 다만 지금처럼 뭐 흔히 K자 형태의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플랫폼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좋고 에너지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았던 양극화 현상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네, 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유럽 일부 국가들은 락다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락다운 시행하면 연초에는 락다운 니콜 경제 쇼크 이랬었는데 예, 예. 저는 락다운 이미 들어간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놀랄 것 같아요. 왜 한번 겪어봤던 일에 대해서는 시장이 겁을 덜 내는 게 기본 생리이기도 하고 네. 연초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체를 몰랐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락다운 시행하고 집에만 꽁꽁 숨어 있고 음식 사러 갈 때 빼고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그런데 지금 그러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전 세계 모든 정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마스크 쓰고 많이 다니죠. 마스크 이제. 쓰고 잘 네. 다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포인트들을 다 알죠. 교회, 뭐 요양병원 등등 밀집 시설 다 아니까 예. 예전처럼.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난다, 락다운한다, 꽁꽁 숨어 있자 이 구도가 아닐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은 그나마 꽤 하게 될 것이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연초처럼 이제 언택트만 집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는 그래도 돌아가니까 그 언택트는 사실상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 일부였고 언택트는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언택트하고 컨택트가 양극화됐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간격이 좀 좁아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예, 다만 언택트를 지금까지 주력이었던 언택트를 다 버리고 컨택트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력은 언택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전략 경쟁이라든지 불가역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을 인해서 주력은 그쪽이 여전히 될 것 같고 힘들었던 컨택트도 약간 조금은 나아질 거고 나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응이 좀 달라질 테니까 이러나 네. 저러나 근데 듣는 것 중에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면 안 맞으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나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안 걸리는데 백신 부작용은 바로 네.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네. 백신의 유효성, 네, 효율이 근데 지금도 아마 독감 백신이 한 60% 정도 안팎이라고 아, 들었어요. 아,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할 거다. 네. 거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까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안 맞겠죠. 제가 봤던 논문에서는 네. 부작용까지는 언급이 안 됐고 효용성으로만 따진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스크 쓴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닌데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여기 한번 그림 한번 공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에요. 그러니까 백신 효용률이 한 50%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네. 사람들이 적게 맞을 것이다. 10사람 가운데서 한 3사람밖에는 안 맞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 면역률이 한 45% 되어야 코로나로부터 안전한데 과연 그러겠느냐. 예. 혁신적인 지금도 그러니까 3상 단계에서 일시 중단하고 하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예.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그게 지금의 다 상황이 종식되겠느냐. 해서 종식되겠느냐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마스크 쓰고 다닐 거고 가능성이 크다.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있을 네. 텐데 그래도 예전보다 당황스럽게 우왕좌왕 셧다운은 아닐 테니 네. 어느 정도 컨택트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있기는 할 거다. 그쪽으로도 이제 환기가 좀 될 것이고 뭐 그쪽으로도 관심을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좀 더 들으면 되겠는데 한 번 더 시간 내서 다른 비슷한 주제라도 나와주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또 못 전해주신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의 이승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